다음 주 13일부터 14일까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형자 이사장을 이승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기도 합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주최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이영자 이사장은 기도하던 도중에 디아스포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신경을 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도 좋지만 해외 동포를 위해서 너는 좀 애를 써라. 너희 민족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무엇보다 한인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지역 디아스포라들의 애환이 담긴 간증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토크쇼와 함께 주기철 목사의 일생을 담은 영화 일사각오가 특별 상영됩니다. 이영자 이사장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교대회의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밝게 하셨는데 하고 자기의 정체성 그런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영자 이사장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 훌륭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 거. 자기가 낳고 자라난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이영자 이사장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국 교회에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